래퍼 스윙스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네티즌의 일침을 가했다. 스윙스는 30일 자신의 SNS에 한 네티즌에게 받은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스윙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연체된 빚이 있고 약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부탁해도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스윙스는 뒤늦게 배운 건 자기 돈 안 존중하면 돈은 떠난다. 돈은 자존심 세고 아쉬울 게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소수의 경우 빼고는 돈을 다 잃은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탕진. 자기 돈막 대했으니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도 이 모양. 남의 돈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좋아하는 현민 유튜브 채널 상기업이라고 일침했다. 스윙스가 태그한 계정은 경제 지식을 알려주는 1인 크리에이터 신사임당의 계정이다. 연예인들에게 일면식도 없는 네티즌들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DM은 자주 있는 일이다. 스윙스 외에도 아이비, 에일리 등의 연예인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스윙스 역시 자신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네티즌의 속시원한 일침을 날렸다. 한편, 래퍼 스윙스는 지난 4월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소속사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